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근 매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아, 센스튜디언 헬스케어고요. 네. 7601원에 17%요. 최근에 사셨나요? 아니, 한 7월 달에, 6, 7월 달에 샀어요. 아, 그래요? 올라오죠? 네네, 요새 조금. 올라오고 제가 주장창 셀트리온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, 네네네. 그죠, 올라오죠. 그거 보고 샀어요. 아, 그래요? 예. 네네.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. 이제 제약바이옥 세타가 이제 희망을 보는 그런 그 라인이라, 이 모아가는 거죠. 이렇게 모아간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팔지 말고요. 네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셀트리온 삼용제는 좀 더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이제 다음 목표가는 이 8만 원이거든요. 이 8만 원이 넘어가면 위로 더 열려 있어요. 그러니까 8만 원까지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 8만 원에서 반 정도 팔고요. 아니야, 난 좀 끌고 갈 거야라고 하면 9만 원까지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8만 원대 한 반쯤 팔고 또 조금 내려오면 또 사도 될까요? 네, 맞아요. 네, 그렇게 잘하시네.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. 이게 가격의 다운사이클이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사는 업종을 보면 이 두 가지 가장 좋은 거 SK하이닉스,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SK하이닉스 얘들 많이 사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많이 사요. 특히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삼형제 이쪽에 포진이 많이 돼 있어요. 두 가지 업종, 그다음에 게임주도 많이 사고 이렇게 많이 다운돼 있는 업종을 산다는 거는 앞으로 이 종목이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제가 가장 얘기하는 이유는 주주 환원 정책을 되게 많이 쓰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그나마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기업을 보면 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주를 많이 생각하는 거는 셀트리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. 저요.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기업이 그나마 제약바이오는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. 뭐 횡령 배임 뭐 조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은 딱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그다음 종근당 뭐 이런 거 한미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기 위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삼성전자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져가면 돼요. 그렇게 우리가 보고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우리한테 실망은 주지 않은 지금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멘토님 그럼 지금 조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도. 네, 그렇게 감사합니다.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. 네. 네.